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전부 아니면 전부 게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all or nothing이죠. 특히 후보 선택 과정에서는 누군가 후보가 되면 다른 사람은 후보가 아닌 겁니다. 두 사람이 다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왜 후보 단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재촉하고 또 나무랄 수가 있지만 입후보자 입장에 서게 되면은 또 각 후보자를 옹립하는 그런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양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파 진영은 그동안 번번이 큰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라는 그런 일에 성공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은 우파 진영에서 굵직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기억이 거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그냥 놓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정말 큰 용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이 같은 결정이 선례가 돼서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두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그런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한 그런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두 후보에게는 충분하게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 오늘도 아마 협의 과정일 텐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1,600명씩 적합도 800명, 경쟁력 800명을 조사해서 두 개 기관의 결과를 총합해서 아마 3,200여 표본수를 가지고 합산해서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통계조사 과정에서 보면은 1,000명, 그 표본수 1,000개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죠. 양측이 서로 고집하다가 막판에는 양보 경쟁 총궐까지 벌어지면서 마지막까지 가장 크게 이제 절충이 안 됐던 부분들이 무선전화 100% 할 것인지 아니면 유선전화 10%를 포함할 것인지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선전화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선전화 10% 정도는 포함을 하는 것이 오세훈 후보 측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합당한 요구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그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한 10% 유선전화 포함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양보함으로써 이번에 후보 단일화가 타결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오세훈 후보로서는 정말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어쩌면 그 10%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오세훈 후보가 그것을 양보함으로써 단일화 협상이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박수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대부분은 양보하고 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가장 관건이 오세훈 후보 측의 유선전화 10%를 포함하는 것은 대단히 당락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 측 입장에서나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는 것이죠. 무선 90%, 유선 10%니까. 그런데 이제 끝까지 그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밀어붙였고 그런 오세훈 씨가 그냥 그것을 양보함으로써 포기함으로써 결국 전격적으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결국 성사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또 한 번의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 이제는 홀가분하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소회를 밝혔는데 어쩌면 그 10%가 까봐야겠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 유선 포함을 포기한 것은 아마 관계자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 지지하는 그런 관계자들은 결국은 이걸 양보하면 당신이 질 수도 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하고 유선 10%를 포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올린 그런 소회를 보면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원칙을 지키고자 했지만 국민들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었다. 그래서 잘못된 선례란 것은 어떤 여론조사든 간에 유선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무선이 다수라도.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는 애초 유불리를 계산한 적이 없으니 개의치 않는다.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정권 심판을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만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다 노력했지만 유선 10%를 오세훈 후보가 양보한 것은 그건 엄청난 양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수고했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가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단일 후보가 성사가 됐으니까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은 후보 단일화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노력이 꼭 필요하고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나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공정한 선거, 정직한 선거, 투명한 선거, 의혹이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점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